자, 급수입니다. 급수. 자, 급수가 먼저 봅시다. 어떤 수열에 각 항을 차례대로 더했어. 맞지?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우리 흔히 얘기했던 시그마 정리에서 다 썼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더해. 점점점.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계속 더해. 그게 급수네요. 근데 급수 내용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 이걸 급수라 합니다. 그럼 급수를 기호로 써서 나타내면, 1부터 무한대번째 항까지 가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시그마가 당연히 튀어나옵니다, 이 시계. 그럼 시그마 1부터 N까지 보통 A, K 이렇게 적히잖아. 맞아요? 얘를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적히기도 합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A, N. 아니, 뭐, 바뀌었죠? 얘 따라가다 보니까 쌤이 왔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하고요. 단, 그럼 이 C까지 가버리면 뭐가 나와요? SN이 나오지. 맞지? 그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거나 이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혹시나 문제에서 바뀌어 나오더라도 이해하셔야 돼. 알겠나? 이거 뭔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거고 얘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거야. 됩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고 얘를 급수로 한다. 부분합은 뭐 의미는 없어요. 시험에 문제에서 막 부분합 그냥 급수 더하라는 거구나. 부분합은 어느 일정부터 어느 일정 부분까지 더한 걸 보고 부분합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 별 내용 없어요. 부분합 때문에 쌤 틀렸어 이럴 일은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이 급수의 부분합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 더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부분합은 어떤 일정한 부분의 합이다. 그리고 급수는 그냥 첫 번째부터 쭉 다 더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급수의 수령 뭐 이렇게 나오죠. 얘 이제 급수입니다. 급수. 1부터 무한대번째까지 더한 거죠. 자, 이거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야. 그러니까 SN이란 말은 N까지 합해놓은 거지. 맞지? 이 SN을 아까 내가 적었죠, 이게? 아까 내가 적어줬던 건데 이 SN을 극한 썼더니 S라는 값에 수렴했대요. 그냥 결론, 헷갈리지 마. 그냥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번째 항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값 다 더한 값을 가다 보니까 어떠한 값에 수렴하더라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번째 항까지 내가 더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값을 더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n번째 항으로까지 더했으면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졌겠지. 거기에 n 자리에 무한대 집어넣자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값이 뭐가 돼버렸어? s라는 값에 수렴해버렸다고. 특정한 값에 수렴해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니? 말 자체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했다고 이걸 시험 문제 풀 건 아니라고. 자, 그거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했는 게 특정 값에 수렴했다. 자, 이게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게 S가 됐다. 뭐 이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리미트가 붙으면 가까워진다 이 말이잖아. 실제로 이거 더한다고 S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극한을 써버리면 S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급수. 얘를 다 더했더니 발산이 됐대.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돼버렸대. 맞죠? 뭐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험 문제 나올 이유가 없고. 됐어요? 자, 그 다음 얘가 초반에 애들 좀 많이 헷갈려 할 때예요. 보세요. 뭐 별표까지도 아니고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예요. 자, 얘로 잘 해놨죠. 이 제일 많이 쓰는 얘인데 봐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 더한대. 맞죠?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초항이 1인 형태의 그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얘를 계속 더하면 어디에 갈까? 묻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쌤,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잖아.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또 0이거든? 그럼 얘를 계속 더하면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은 쌤, 1 잠깐 빼놓고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죠. 1 잠깐 빼놓고 요거 제 앞에 있는 또 그 다음 것도 0, 그 다음 것도 0. 이래 가다 보면 얘는 1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뭔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교대적으로 이렇게 부호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런 놈은 항상 항을 짝수계
짝수계라 가정해놓고 더한 값, 그리고 홀수계라고 가정해놓고 더한 값을 각각 구하고 이 더한 값이 같을 때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느낌에 우리 함수에서 자극한 우극한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짝수계에서의 합, 홀수계라고 가정한 거에서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가 뭐하다? 같아야지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 내용이죠. 홀수계의 합, 짝수계의 합이 둘 다 같으면 얘는 알파에 수렴한다. 다르면 발산이다. 그리고 합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많이 틀려요. 초반에 문제 정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줄 한번 쳐놓을게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자 요거 1번이죠. 요거 요거 보입니까? 자 요거 많이 씁니다. 왜? 너가 이거 모르고 문제에 접근했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 뭔데 문제가 안 풀려. 난 지금 무슨 문제 조건인데 뭔가 나왔어. 나왔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거는 대부분 이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수가 수렴이면 자 이거 다 빼고 봐. 내 말로 봐. 이게 급수야. 급수가 수렴하면 얘는 극한이죠. 지금 수렴의 극한이죠. 극한은 0이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야. 알겠죠? 역은 성립 안 해요. 급수 수렴 맞죠? 극한은 0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이거 대운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운인데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는데 실제로 이걸로 문제 풀진 않고요. 뭐 꽈서 낸다면 이렇게도 내겠지만 기본 형태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에요. 오케이? 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내가 지금 너 보고 줄 꺼놓고 외워라 했던 거 지금 처음이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 자, 어차피 급수도 뭐예요? 더하기 아닙니까? 급수 더하기 맞죠? 그러면 급수가 더하기라니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다 따라가겠지. 맞지? 그래서 곱하기 돼? 안 돼? 안 돼. 나누기 돼? 안 돼? 안 돼. 상수는 빼낼 수 있고 덧셈 뺄셈은 가능하답니다. 볼 거 없죠? 볼 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보면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자, 아 내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에 설명 안 했죠? 맞죠? 설명 안 했는데 뭐 이건 보통 암기로 들어가긴 하는데 설명 밑에 나와 있는데요. 쌤이 나중에 이거는 따로 봐줄게요. 그러면 됐죠? 지금 당장은 우리 문제 푸는데 쓰는 것만 봅시다.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는. 자 일단 봅니다. 수열은요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뭐부터 구합니다 우리? 1번호. 그럼 1번호 구해야 되죠. 자, 첫 번째 항에 변수, 앞에 거 변수 2. 두 번째 항에, 세 번째 항에 앞에 것들은 지금 2, 5, 8. 이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1번항에 2는 어떻게 되죠? 공차가 3이니까 3n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럼 얘는 3n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5, 8, 11. 얘도 공차가 3이네. 단초항이 5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2가 됩니까? 자, 요거는. 그러면 이거 다 더하래. 그럼 난 딴 거 치우고 결론적으로 이거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뭐 이렇게 가든가 또는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an 이렇게 가든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맞죠? 자 분수에서 시그마 쓰는 방법은 새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에서 수열 파트에서 배웠죠. 자, 수열의 합, 여러가지 수열의 합 파트에서 분수식으로 나오면 우리 뭐부터 썼니? 분분수식부터 썼죠. 자, 그래서 바로 가버립니다. 시그마 k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정리할게요. 분분수 바로 씁니다. 뒤에서 앞에 그 빼면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하고 분수 따로 적으면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1부터 때려 넣으래. 우리 원래 이렇게 풀었으니까. 자, 3분의 1 잠깐 놔두시고요. 1부터 때려 넣었습니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맞나요?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야. 그러면 쭉 갔어. 쭉 왔더니 마지막에 뭐 넣는다? n까지 집어넣어. 그러면 앞에 리미트 붙여야 되네. 맞죠? 내가 무한대까지 결정할 건 아니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자, n까지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날아갈 게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앞에 한 개 남았네. 그럼 제일 마지막에도 뭔데? 한 개만 남고 이제 정리하면 되지. 얘는 n은 무한대로 갈 때 요 분배합 그냥 놔두자. 3분의 1 이거 뭐 나와요?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자, 이렇게 되죠. 지금 내가 n을 어디로 보내버려? 무한대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리죠? 0. 그럼 생각 가능하죠? 그럼 두 개 곱한 것밖에 없네요. 답은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1.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급수가 뭐만 한다면, 단 이게 수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리미트는 수투에서 잠깐 써먹었고, 실제로 급수 파트는 뭐 수원에서 쓰는 거죠. 수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맞겠죠? 그 다음 로그는 로그의 성질, 우리 그 뭐 흔히 내신 대비할 때 문제 이런 거 많이 풀었죠. 맞지? 로그 나오면 더하기지만 진수끼리 곱하기로 바뀌어서 막 약분 다 되고. 자, 똑같이 가봅시다. 얘는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로그. 자, 얘는 어떻게 정리하지? 인수분해 정리했죠? 기억납니까?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이가 됐나요? 자, 숫자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리미트 난 n까지만 갈 거라서 n이 뭐 안 들어간다. 자, 집어넣을게요. 로그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제곱분의 1 곱하기 3이가 맞지? 그리고 더하기 로그지. 근데 곱하기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진수의 곱으로. 3 집어넣으면요, 3의 제곱에 2 곱하기 4. 또 내가 날아갈 것까지만 보여주려고 3 곱하기 5. 맞지?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더라. 됐나? 그러면 마지막에 뭐 남아요? 이거 마지막 구하는 것도 내가 어차피 너 직접 풀 때는 날아가는 거 보고 정리하는 거지. 맞지? 이거 하나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다시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이 다 날라갔거든. 그럼 앞에 이렇게 하나 남았잖아. 그럼 뒤에도 이렇게 하나 남겠지. 맞지? 그 생각으로 마지막 것만 적는 겁니다. 뭐 적었어요? n 집어넣으면 되나? n제곱에 n-1에 n 플러스 1이다. 어차피 얘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날라갔고, 여기에 이렇게 날라갔을 거라고. 그러면 리미트 n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리슬 사용 로그네? 사용 로그네요. 자, 그러고 얘 분모 얼마인데? 2 n 맞나요? 네. 2n. 그 다음 분자는 n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자, 쌤 로그부터 해야 돼? 리미트부터 해야 돼? 리미트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먼저 막 떼어 넣어도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리미트 써버리는 게 편하죠.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힘드니까요. 맞죠? 리미트 써버리면 이거 얼마 되죠? 2분의 1. 그래서 얘는 로그 2분의 1이 된다. 됩니까? 이거 조금 적기 귀찮아. 뭐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건데, 자, 볼게요. 얘 봅시다. 얘 두 번째 거 먼저 봅시다.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쌤, 얘는요 항이 무조건 짝수개죠. 두 번째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두 개씩 묶어놨잖아. 얘가 지금 늘어나봤자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늘어났겠지. 맞지? 두 개씩 묶었으니까. 그럼 어차피 나는 뭐 알아야 돼요? 일반항 알아야죠. 첫 번째 항에 2분의 1, 두 번째 항에 3분의 2, 세 번째 항에 4분의 3, n번째 항은 어떻게 돼야 돼요? n 플러스 1분의
N입니까? 맞나? 빼기. 그 다음은 뭔데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 맞지? 어차피 얘들 뭐 안 돼? 계속 더 안 돼.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맞나? 그럼 얘도 이렇게. 그럼 얘도 이 앞에서 이렇게. 맞니?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와요? 2분의 1에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인데 나는 이거에 극한을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광값에 뭐 쓰면 돼? 리미트만 쓰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쓰면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 빼기 1이 됩니까? 요 뒤에 거 맞나요? 계산해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내가 왜 이거부터 했냐면 어차피 내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배열이. 맞죠? 자, 근데 얘는 짝수계라고 가정을 줬죠. 맞지? 얘는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구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얘가 홀수계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홀수계라고 가정해버리면 SEK-1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맞지? 맞나요? 자, 홀수계라고 가정했어요. 홀수계라고 가정했을 때 얘 놔두고 들어가면 돼요. 뒤에 걸 하나 더 잡아주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 걸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두 개씩 묶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나머지 두 개씩 묶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이거 계속 뭐 나와요? 뭐? 0 0 0 맞아요? 그래서 얘 써버리면 리미트 SEK-1 SEM-1 뭐 여기는 K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0, 0, 0, 0, 이래 나오니까 이거 2분의 1이죠. 맞지? 자, 짝수계는, 이게 지금 짝수계잖아. 숫자 배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지금 짝수 형태이기 때문에 SEK, A 꼴이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얘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이 될 거고, 요게 지금 짝수의 형태죠. 요거 아까 그냥 구해버리니까 얼로 갔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갔다고. 따라서 1번 답은 SEN이랑 SEN-1이 뭐하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수렴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 말이죠. 짝수계로 나왔을 때는 정리되겠지만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 모를 때는 둘 다 구한 다음에 두 개가 같은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건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자, 그 다음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다음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 얘를 풀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1번은 뭐죠? 얘 1번은 뭐죠? M분의 AN 마이너스 3. 요게 1번항이지. 얘는 지금 이렇게 계속 더한다는 거잖아. 맞지? 방법 없죠? 맞지? 자, 머리 떠올려야 돼요. 급수가, 이게 지금 급수죠? 여섯 뒤까지 나온 게. 급수가 뭐한데? 수렴한데. 아까 내가 뭐랬는지 기억납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했어. 그러니까, 쌤, 이거 지금 보니까 급수 이꼴 뭐다? 수렴이네. 맞아요? 이 말은, 쌤, 이놈의 극한은 무조건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극한만 구하면 되죠? 이거 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결론적으로 이까지 나온 것 같고 내가 식 만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번째 항 n분의 an 빼기 3 요거는 뭘로 나온다? 0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야. 위에 식 갖고 건들고 있다가 시간 다 낭비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리미트는 따로따로 다 쓸 수 있으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놈은 3이다 가지는 내가 되죠. 맞죠? 양변에 핵 곱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안 되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실컷 해가지고 내가 문제에서 만들어낸 조건이 이거네. 그러면, 나는 AN 밑에 N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 식에 AN 밑에 N이 없지? 그럼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뭘로 간다? N으로 나눠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N분의 AN이고요.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4가 되고 얘는 n분의 an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했어? 요거 뭐라 한다? 극한 쓰면 3. 그럼 얘는 3 빼기 1이죠. 얘는 뭐 극한 쓸 게 없죠. 얘는
4 더하기 3. 얘는 2분의 7.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는 스톱할게요. 자, 누가 보면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알겠지? 1분 남았는데. 자, 봅니다. 근데 이것도 봐봐. 뭐 어렵게 계산할 게 없죠? 아까는 뭐였어? 급수의 성질. 급수는 어차피 뭐가 들어가는 놈이니까 시그마로 만들어진 놈이니까 맞죠? 더센 뺄센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떨어뜨려 이 말이야. 그러면 센 B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떨어뜨린 다음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그냥 계산하고 똑같죠? A, B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맞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3A 마이너스 2B는 15.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맞지? 내 지금 다 안 떨어뜨려도 되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이거 6 됩니까? 그럼 이거 얼마 돼야 돼요? 9. A는 3.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밑에 풀이 보면 이상한 짓 해놨죠? 그래 뭐 그렇게 풀지는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것뿐입니다. 되겠습니까?